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또 알람 설정 안 눌러놓으신 분들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주 내가 하는 연습이 달라야 한다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연습이 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매주 연습이 같다. 그 같은 연습은 우리가 기본기, 롱톤을 연습하고 텅깅을 연습하고 넥 연습을 하고 스케일 연습을 하고 이러한 연습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같아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을 좀 해줘야죠. 근데 매주 내가 하는 연습곡 또는 연습에 대한 루틴 이런 것들이 매주 같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테크닉이 좋아지려면 굉장히 다양한 연습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주곡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내가 연습을 한다 했었을 때 내가 뭐 우러라 열풍화를 연주를 한다. 그럼 우러라 열풍화를 연주를 하고 그 연습 외에 다른 무언가 연습들이 필요해요. 텅깅을 연습하는 기본적인 연습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에튜드, 연습곡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한 연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습을 내가 매주 다르게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똑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색소폰 연습하시는 환경이 너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지금 색소폰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 저 매주 좀 다른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레퍼토리를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연습 과제를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잘 주고 있는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고 그러한 연습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있는 선생님이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색소폰을 배우지 않고 있다 또는 내가 혼자 지금 독학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적들 또는 그러한 연습 자료들을 확보하셔가지고 매일 매주 다른 연습들을 좀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러한 연습이 없으면 연주곡만 100날 해봤자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주곡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해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연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되기 위해서 다양한 연습들을 해야 돼요. 스케일 연습도 필요하고 도향 연습도 필요하고 에튜드 연습도 필요하고 다양한 루틴이 있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또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에게 배우면 훨씬 공부가 좋다는 겁니다. 실력이 정말 빨리 늘어요. 근데 그러한 연습이 없는 그러한 연습은 너무 비효율적인 연습이다. 반주기만 틀고 연습을 한다.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나의 실력을 향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물론 반주기 연습도 너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나요. 하지만 더 효율적인 연습은 그렇게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 다양한 루틴이 있는 그런 연습 악보를 받으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예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교재도 6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권부터 1, 2, 3, 4, 5, 6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지금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저희는 또 어마어마한 또 그 교육 커리큘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교육 자료들이 나를 향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든 찾으셔서 그 연습과 연주곡을 병행해서 연습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실력의 연주자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